지문만 찍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강남구의 한 병원이 로비에 믿음나무를 설치하고 환자들이 나무에 지문을 찍는 것인데요. 지문의 개수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그 액수만큼 저소득층에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게 됩니다. 지역배 기자입니다. 병원 한쪽에 그려진 나무에 생명이 돋아납니다. 알록달록 아이들의 손가락에 색을 묻혀 나뭇잎을 하나 둘 채워갑니다. 지역 주민과 환자들도 지문을 더해 풍성한 나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탭니다. 기분이 너무 좋고요. 흐뭇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 찍음으로써 어려운 이웃이 한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데니까 너무 기쁘고요. 이런 일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. 가로 1.3m, 세로 2m의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믿음나무의 지문을 찍는 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입니다. 지문 한 개당 2,000원으로 환산, 총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무료 건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.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행사가 진행돼서 우리 논현동 주민들과 나누병원이 상부상조해서 계속 이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병원의 안전을 서약하는 마음과 나눔 의료 실천을 위해 시작된 지문 찍기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안전을 위한 그런 그 행사를 했거든요. 안전 선포식을 하고 또 이 주민들 또 고객들과 같이 이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지문 찍기 대회를 열었습니다.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믿음나무 지문 찍기 행사가 끝나면 논현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료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.